장모님이랑 두 살 차이. 많지 않은데 당연히. 이렇게 라오스에 국제결혼 하러 온 신랑들 중에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네. 그 신랑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나는 잠자리 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 신랑들 특히 60대 많아요. 60대에 아...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꼭 해달라고 조건을 딱 걸어. 20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게 몽족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분들이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요. 몽족은 전통적으로 원래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해요. 아 전통적으로? 예. 그래서 특히 라오스 안에서도 라오족하고도 결혼을 안 해.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사회가 개방되고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다른 나라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몽족 사람들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제 몽족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한국 결혼을 지금 요즘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을의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서류 내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마을 이장이 거의 족장 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 마을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처음에 많이 어려웠죠.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 있는 남동생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살기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한국가 있는 몽족이 그렇죠. 우리 맛은 뭐 신부의 남동생이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한국에 시집 온다 하니 한국에 결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 1급을 따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면 5년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라오스로 오면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느냐. 그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예. 몽족분이 이제 결혼하면 잘 사는 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고 이게 진짜 결혼이 나서 힘든 거고 또 몽족들 특성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우연찮게도 나오신 분들 이번에 전부 다 몽족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맛은처럼 올해 최고 힘든 맛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몽족들이 와서 신부들은 하려는데 가족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힘든 만큼 신랑들은 좋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맞선 봐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 연결도 이렇게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중간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짝을 찾은 분들도 있고 짝을 못 찾은 분도 있으니까 이제 못 찾은 분들한테 빨리 짝을 맞춰줘야 다음 진행이 되니까 그 생각이죠. 어떤 신부를 해줘야 되나. 오늘 일정 이렇게 잘 마무리 됐는데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의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길인가요? 오늘 이제 기숙사 보여주려고. 기숙사? 네, 신부들 있는 기숙사예요? 네 신부들이 이제 시골 아가씨들이니까 이게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도 제공해주고 쌀도 사주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신부 집이 막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멀리 그렇죠. 있는 경우에 이제 데리고 와서 기숙사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도 무조건 다 입소를 시킵니다. 아... 입소해서 우리가 신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가는 그 달까지 우리가 이 신부가 어떤 상황인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네, 가봅시다. 기숙사는 여기 호텔에서 멀어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네. 기숙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돼가지고 집에 거주를 하면 거주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네. 우리 신부들이 지금 몇 달 있다가 한국 갈 건데 주민등록증 안 올리잖아.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와서 또 돈을 뜯어가요. 마을 이장님이 돈을 뜯어간다고요? 네, 여기에 마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매달 상납해야 돼요. 고정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돈으로 차라리 해결하면 내 돈 주고 해결해버려요. 그냥 지금 뭐 결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 어떤 신부는 올케 언니가 수술을 들어갔대. 신랑이 결혼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신랑한테 그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줘버린 경우도 많아요. 신랑들은 몰라. 내가 준 줄도 몰라. 내가 주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 라면 그 신부들은 너무 고마웠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돈 몇백 불 써가지고 이 신부가 잘 살 수 있으면 써버리고 마는 거지. 그 신랑한테 괜히 이야기하면 신랑은 또 뭐 벌써 돈 이야기를 하냐 뭐 서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은 신부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뭐 도와주고 또 그래 하면 신랑들도 고마워가지고 더 잘 살아.
요 앞에가 이 나라 그 여권 만드는 데예요. 항상 이게 차가 밀리는 게 그만큼 이제 얘들이 외국어 많이 나가는 거 힘드니까 이 나라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여권 만들러 막 줄 서 있어요. 이거든. 어젯밤에 연락 왔거든. 젊은 새 커플 다 됐어. 아, 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다 됐어. 아, 진짜 다행이다.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11시에 나오기로 했거든. 네. 이제 한 명 남은 우리 이제 올드한 신랑, 큰 형님 신랑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 지 4일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신랑들도 덜어 있나요? 이번 케이스가 억수로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다들 몽족을 선택해서 그래. 네. 몽족들이 힘들다고 했잖아, 시험이. 라오족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몽족들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든 거지. 이렇게 힘든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3명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4일, 5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랑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못 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근데 이 신랑이 내가 봤을 때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신부를 찾는다든지 나 이쁜 여자 한번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내가 한번 가오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신랑도 있어. 그 열등감의 네. 표현이거든. 자기가 한국 여자들한테 지금까지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같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신부는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 내가 수도 없이 돌려보내. 온다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갔다가 다시 온다 했는데 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잖아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라오스에 국제결혼 하러 온 신랑들 중에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네. 그 신랑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융통성 없는 신랑들. 융통성? 보수적이고 자기 고집이 딱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만의 그 고집. 신부를 오기 전에 딱 정해놔. 어떤 신부를 할 거라고. 그래서 뭐 피부는 하얘야 되고 키는 매지 돼야 되고 막 무슨 이렇게 주문하듯이 차 옵션 주문하듯이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가 벗어나면 안 해. 그러면 이제 못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없을 뿐더러 그 신부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신부가 내를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결혼. 그래 좋은 신부들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지. 그런 경우. 또 두 번째는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가지고 방금 말했듯이 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랑들.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리고 이쁜 애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신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 못하고 가는 경우에 한국 신랑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안 받아요. 만 59세까지 받는데 앞에 6자가 붙으면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지만 나도 나이 많은 신부를 해주세요. 어린 신부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 같은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에 나이 많은 재혼녀나 노처녀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린데 내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고 싶어. 그래서 뭐 20대 해주세요. 나는 잠자리 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 신랑들 특히 60대 많아요. 60대에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꼭 해달라고 조건을 딱 걸어. 20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신부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보니까 나이도 한 15살 어리 보인대. 신랑 스스로가 자기가 그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착각을 하시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나는 안 해줍니다. 그런 컨셉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욕하지. 왜 누구만 뭐 누구 뭐 그걸 잘랐는데 막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댓글 안 좋은 거 막 달고 막 그래.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내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신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혼율을 20% 넘기지 않는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잘 못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오더라도 라오스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라오스 신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런 한국 남자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확실하게 싫어하는 건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질 급한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가 좀 빨리빨리 네.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 크고 목소리가 크면 막 야단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야 빨리 해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볼 때는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아. 겁나는 거지. 우락부락하고 겁나고 목소리 크고 성질 급하고 담배 피고 이러면 여자들이 싫어하죠. 맞선장에서 꼭 물어보는 게 성질 급해요? 담배 피해요? 목소리 커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 여기 신부 기숙사 이렇게 이제 1, 2, 3층짜리 집인데 이거 통으로 이제 내가 얻었지. 아, 여기 통으로 얻으신 거예요? 1층에는 수업하고 식당하고 밥 먹고 자기들 2층에는 숙소하고 방 6개 에어컨 다 달아주고 와 여기 학원을 하나 차릴까 이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신부도 공부해야 되고 수생들 다 있으니까 한국 학원을 차리실 생각도 가봅시다.
아, 이사님 여기가 기숙사예요? 예, 기숙사인데 지금 수업 중이라서 샷다리 내려난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수업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요, 이사님 이렇게 해서 신부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몇 개월 정도 있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반 두 달, 그다음에 중급반 두 달, 시험 대비반 한 달. 그래서 시험 대비반에는 기출문제, 토픽 시험에 나왔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시험 쳐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네. 시험치게 해줘요. 그럼 또 이제 보시는 분들 가장 네. 궁금해하는 게 네. 가격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는 거는 1,800만 원 받아요. 네. 계약금 300만 원 받고 결혼하러 올 때 1,000만 원 받고 결혼하고 와서 500만 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받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신랑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부집에 이제 지참금으로 1,000달러 주고 기숙사 교육비 5개월치를 1,500달러 줘요. 그 나머지 500달러 남는 거 가지고 신부 쇼핑하는데 200달러 주고 네. 300달러는 이제 한국 돌아갈 때 첫 달 생활비로 주고 가는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신랑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그만큼 든다고 했는데 여기 라오스에 와가지고 돈 추가되면 어떡하냐. 결혼에 있어서 추가될 건 없어요. 추가될 건 없고 이제 간혹 가다가 결혼식 날 시골에서 멀리서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차비하라고 뭐 1,200불 정도 차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위해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돈을 더 달라 막 이런 비용은 제가 다 대버립니다. 아예 그런 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앞에는 싸다 해놨고 뒤에 가면 막 뒤에 막 붙여가지고 막 이래 하면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가 신부 기숙사라고 하시잖아요. 예. 총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2층, 3층은 숙소고 방이 6개 있고 에어컨하고 다 달려있고 온수기까지 다 달려있어요. 1층에는 식당하고 교실로 돼 있습니다.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예, 아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뭐 수업하고 있을 건데 한번 잠깐만 봅시다. 예. 볼게요. 오늘 첫 수업이었대, 신이. 앉으세요. 아, 저기 한국어 선생님이시고. 사바이드. 신부 책상을 하나 더 사줘야 되겠네. 책상이 모자라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달에 신랑... 결혼한 신부들이에요. 한국 신랑들과 이제 약속이 네,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첫 기초 과정을. 제가 이게 순한 글자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예. 요 말은 신랑한테 쓰라고 첫 수업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 시원하네요. 에어컨 달려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식당하고 위에 또 숙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숙소로 올라가고. 예. 사바이드.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하고. 네. 이렇게. 예. 안에 이제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 다 제가 새로 새 거 다 사줬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받고 뭐 수업하고 이제 한국어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비자로 가느냐 방문비자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져도 3개월짜리 방문비자를 줘서 한국에 1년에 시험이 6번 있거든요. 한국에서 시험 칠 기회를 주는 게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1년에 토픽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한국에서 하게. 한 번 더. 어떻게든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도 내가 말 안 하지. 뭐 전기세 다 내가 다 대주지. 온수 매일 넣어오지. 뭐 이러니까. 신부들이 주말 되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러나요? 집에 안 가려고 아 원래는 주말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주말 되면. 네. 군대 휴가 가듯이. 그래서 집에 가. 가 보니까 엄청 불편하거든. 덥고 막 힘들잖아. 네. 그다음부터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면 네. 저기 기숙사에 지금 신부들이 있잖아요. 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일을 그만두고 오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오거나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활비는 이제 신랑이 매달 25일 되면 저한테 200달러씩 보내줘요. 한국 계좌로. 네. 그럼 제가 그걸 다 환전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나눠주죠. 신부들이 그거 받으면 인증샷 찍어서 신랑한테 보내주거나 또 신랑한테 오늘 용돈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카톡하지. 그러면 여기에 신부교육 받는 5개월 동안은 신랑이랑 신부랑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들이 주말에 네. 자주 놀러와요. 오기 전에 저한테 허락받고 오라는데 허락 안 받고 몰래 오는 신랑들이 많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애도 있어.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값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특가 뜨잖아요. 특가 뜨면 막 빨리 잡아가고 잠깐 왔다 가고 뭐 이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특가는 뭐 한 30만 원 정도면 특가. 왕복 30만 원밖에 안 돼요? 3박 4일 특가 이런 거 미수기 때 뜨거든요. 그럼 원래는 비행기 값이 좀 더 비싼 거예요? 뭐 지금 한 50에서 60 왕복 그 정도 하죠. 이번에 한 5, 6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일 들어오는 신랑 표 끊어보니까 65만 원인가 주셨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5개월 동안 만약에 신랑 말고 딴짓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딴짓 하면 이제 쫓아내든지 퇴소시키면 되죠.
결혼 파혼하고 내가 다시 시켜버려. 아, 다시 또 다른 여자 또 구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1년에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두세 명 생기거든. 아, 있긴 있네요. 두세 명 생기는데 결혼을 해봤어. 짧은 기간에 결혼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막을 수 있는 게 이 5개월이거든. 5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둘이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따라오르는데 시쿤한 애들 있어. 아,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한국까지 보내버리거든. 그럼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보내야 내 책임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신랑이 똑박 쓰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거 수습시켜버리거든. 수습시키고 다시 하자. 다시 해서 돈 조금만 더 쓰면 네 인생에 호적이 빨간 줄이 안 꺼져도 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를 퇴소시키고 그래야 이혼율을 줄일 수 있잖아. 당장에는 아이고 잘못돼서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멀리 보면 신랑한테 훨씬 더 좋은 거지. 자,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많은 꿈을 품고 여기 와서 이제 국제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이용해서 사기치는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뭐 좀 있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사님이 필드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현지의 진행을 모르니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서류비가 많이 든다. 서류 진행하는데 공무원한테 뭐 뒷돈을 줘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100불 드는 걸 2000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경우. 추가금? 네, 추가금으로. 또 두 번째는 아주 나쁜 수법인데 막 신부하고 짜가지고 신부 집에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비가 2000불 필요하다. 뭐 집이 태풍에 무너졌으니까 수리비가 얼마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돈을 받아서 신부하고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 업체가 신부랑 모의를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경우. 그 실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제 아는 그레처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막 내한테 자랑하더라고. 6,500만 원 뜯어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아, 친하게 나지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100만 원 달라 했다가 200만 원 달라 했다가 300만 원 달라 했다가 계속 돈을 뜯어내면서 회사에 말하지 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회사는 모르고 있죠. 아, 이거는 업체의 사기 수법이 아니라 신부가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돈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상의하라거든요. 근데 그걸 신부가 말하지 마라 했으니까 신부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말 안 하고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한국 갈 때 보면 몇 천만 원이 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신부는 한국 안 간다고 자빠져 버리는 거지. 이미 돈을 다 받았고 그 돈 갖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사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는 건 반드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기업체를 조심하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착한 여자를 하려고 해라. 착한 여자 찾으려면 내한테 오고 이쁜 여자 찾으려면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동남아 신부들이 결혼하고 이제 한국 오면은 전 재산 들고 막 잠적한다, 도망간다 이런 게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오스 신부는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돈을 들고 잠적한 적은 없고 힘드니까 이혼시켜주세요. 우리 신랑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신랑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융통성 없거나 어떤 신부는 냉장고 사진도 찍어서 그래. 냉장고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사주는 신랑도 있고 이런 경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신부들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갈 정도의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부가 내 몰래 신랑한테 돈을 몇 천만 원 빼내고 한국과 사흘 만에 도망간 신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신랑한테 1,800만 원 그대로 제가 다 돌려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14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내한테 혼났거든. 돈을 주면서 내가 뭘 했어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왜 내한테 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의심 한번 해볼 생각 없었느냐 이러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 신부 옥수수 입었거든.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그 발생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잘 사는 신부의 데이터가 있고 못 살고 논 신부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부를 나누는 거죠. 거의 지금 라오스만 14년?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쳐서 20년이 다 돼가시니까 20년 완전 빅데이터가 되어 있겠네요. 예. 여기가 지금 수도인데 지금 제가 이거보다 더 시골을 안 가봐서. 여기는 시골 아니죠. 여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고 지금 요 양옆으로 보이는 게 도시 풍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시 주택가. 보기는 이래도 땅값이 비싸요. 한국으로 치면 어떤 동네인가요? 서울이니까 여기가 뭐 거의 한남동 정도 되죠.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 이제 어디 가요?
아이테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거기 가서 신부들 아침에 줬던 200불 네. 안전해가지고 평소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 원래는 신랑이 사서 선물로 주는 건데 돈을 줘서 자기가 사고 신랑 옆에서 같이 골라주고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내가 중국 결혼할 때 내 사촌 동생을 결혼시켰거든. 지가 대학교 나오니까 대졸이 당부의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일을 다 찬 거야. 얘가 직업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는데 처음에 왔던 신부가 자전거 타고 온 거야. 그 신부가 왜 왔냐 하니까 그때 자기가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자로서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집에 가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저 남자로서 매력은 없고 착한 사람이 그래도 바람은 왔을 것 같아 갖고 왔다는 거야. 사촌동생 말씀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잘 살아야겠다. 가족도 그렇게 결혼을 시킬 정도면 내 처남도 있죠. 아 진짜요? 친처남이라고 쓰려고 했잖아. 우리 장인이 국제결혼 안 시킨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시키겠다. 여기 첫째 처남 댁에 여동생이 또 시집 왔어 순천으로. 근데 이렇게 이사님이 가족분들한테도 추천할 정도면 진짜 괜찮다는 얘긴데. 그렇지. 천원분은 지금 그럼 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창원에서 살고 있어요. 창원에서. 여기 둘 낳고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시어머니랑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라오스 여자분들 그때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다들 괜찮다고 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 시모는 한국 시어머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니까 같이 살지 말고 독립해라 그러지. 왜요? 한국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시모들.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쇼핑몰이에요? 하여튼 엄청 크네. 스타필드 이런 느낌도 나네요. 손잡고 와 손잡고 손 딱 잡고 와 그래. 그래 씻겨야 돼. 여기는 지금 뭐 사러 온 거예요? 가방 사러 온 거예요. 이제 핸드백. 라오스 신부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그런 쇼핑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 샤넬, 루비통 이런 거 좋아하죠. 아 주로 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니까 좋은 핸드백 하나 사고 싶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봐. 이게 뜨나? 아, 이게 맞고. 어.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네. 신랑 신부 어렵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오순도순 데이트 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기분이 좋죠. 좋고 네. 책임감도 느끼고 이 신부들 잘 가르쳐서 한국 비자 만들어서 신랑 손에 인수인계 해줘야 되죠. 사장님 근데 이렇게 신부가 저를 갖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때요? 저렇게 지금 엄청 좋아하는 모습 보면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생님 한국에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15년? 15년 전에 15년 만에 지금 연애세포를 어떻게 보면 깨우고 있는 거네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알겠어요. 연애세포가 솔로 기간 계급 있었잖아요. 저는 원수를 단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재밌죠. 저 이쁘네. 이런 거 사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또 야시장 가서 사도 돼. 신랑분이 뭐 사줄지도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씩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죠. 아니,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큰아버지 느낌이 나요. 아, 신랑이? 아니, 내가? 이사님. 이제 자연스럽게 네. 손잡으시네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다 설레는데. 언제 저래봤겠어요, 한국에서. 10년 넘었을 걸. 예, 아까 물어봤는데 마지막 연애가 15년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뻘쭘한 전을 같이 옆에 붙다가 골라줘. 지금 뭐뭐 사셨어요? 옷 하나 샀습니다. 어떤 옷이요? 아버지 옷. 아내분께서 아버지 옷을? 선물. 되게 착하네요. 저도 그걸 꺼내요. 저도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제 거 먼저 살 것 같은데 역시 착하구나. 뭐 샀어 또? 또 아빠께 왜 자기 걸 안 사? 나머지 두 신랑분은 지금 호텔에서 다시 또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명은 결정이 돼서 신부가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어린이집 마치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맞선이 남아 있어요. 우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이 잘 되겠죠. 자
장모님이 친척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병원 밖에서 친척들한테 내일 결혼한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이제 딸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딸 인생을 위해서 보내야 된 거잖아. 근데 이제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 대신 의지하고 사는 애잖아. 딸 한 명, 아들 한 명인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울었어. 근데 내가 날 내줄지. 마침 슬픈 노래까지 나오네. 우리 어머니 뒷모습이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쓸쓸해 보여요. 예. 한국 가서 이제 애기 낳으면 한국 가야지. 7년 동안 애기 봐주면서 한국 살 수 있으니까. 아, 장모님도 예. 같이 할 수 있다. 예. 육아 돌봄이라고 F1-5 비자라고 있어요. 외국인 신부들이 친정이 없으니까 친정엄마가 한국에 와서 애기 돌봐줄 수 있는 비자를 줘요. 애기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만 7년이지.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딸이 신랑 만난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좋아요. 신랑 좋고 이렇게 같이 있는 딸, 모습 보니까 얘기해줘요. 좋아요. 네? 안 돼요? 저거 예쁜데 왜 안 돼요? 뭐요? 네, 저거 예쁜데. 이런 거. 그러니까 신부님 취향 맞는 옷 못 고르게 하시는 거 같던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이적인 좀 야한 옷만 고르시긴 하더라고요. 더워서 그런지 그런 옷들이 많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쇄골 위랑 배는 다 까여져 있어가지고. 저기도 고르신다. 저건 예쁘네요. 이제 넘어가자. 또 나중에 야시장 하고 가면 네.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야시장 가면 또 야시장 물건들이 또 많이 있거든. 신랑분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충분히 주시네요. 그렇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이미 결혼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신랑들도 마찬가지지. 열심히 살고 화려하거나 멋진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호텔로 왔네요, 이사님. 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신부들은 네. 집으로 가서 내일 결혼식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벌써 결혼이에요, 내일? 네. 그렇죠. 어제 맛을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다시 맛을 봐야 되니까. 언제 쉬세요, 이사님? 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네. 오늘 신부 보내고 네. 내일 결혼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밥십시다. 네. 네. 이사님 이제 4일 됐잖아요. 오늘 다 마무리됐어요. 네, 결국에는 네 분 다 이렇게 창가를 보내셨네요. 네. 밥 먹고 자겠는데 밥 먹고 자겠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신랑들이 이제 다 되나니까 좀 밝아지네. 기뻐해도 옆에 안 되나니까 기쁜 척을 못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다 맞아지니까 자기들 이제 얼굴이 확 밝아지네. 세 분 되고 한 분 안 됐을 때는 미안해서 우지도 못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다들 밝아지네. 오늘 마지막 총각이네요. 네, 또 내일 저녁 되면 또 새로운 신병들이 옵니다. 논산 울려서 그때. 이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내일 뭐 결혼식은 네. 라오스식으로 바시라고 한다. 바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잘 살라고 건강하게 애기 잘 낳고 무탈하게 잘 살라고 가족들하고 다 기도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내일 그럼 라오스 전통 올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웨딩 촬영 해야 되죠. 웨딩 촬영하고 나면 결혼식 하러 갑니다. 바로? 예, 결혼식 하고. 결혼식 끝나면 원래는 이제 바로 와서 쉬는데 어제 쇼핑 못한 팀들은 야시장 가서 쇼핑도 하고. 그 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 오셔가지고 전부 다 짝을 찾아주셨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죠. 신부들은 친구들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가고 싶어해요.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나 한국 가도 돼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가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신부가 여기서 맛을 보고 간다 하면 그때 이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조건을 보자 했는데 신부는 이 신랑이 실제로 만났으니까 사람이 착하고
위험성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불안한 게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거지. 뭐 한국 남자가 가면 때린다더라 뭐 별의별 막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확대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부모가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면 신부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몽족들이 라오족보다 몽족들이 결혼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잘 사는 신부가 많이 생기면 그 마을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마을, 이런 마을은 그런 정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있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몽족이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소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한국 남편이 때린다거나 음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고 네. 요즘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한 신랑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주고 또 그 신랑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결혼하는 것이 국제결혼이 뭐 결혼정보회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뭐 자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케어해주거나 중재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게 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죠. 특히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몽족이나 라오스 사람들이 보는 게 한국에 가서 잘 사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겠죠. 그리고 나쁜 소문이 더 자극적이고 각인되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결혼 진행할 때 저희들이 결혼 동의서도 받아요. 거기에 신랑이 해서는 안 될 내용들도 다 숙지가 돼 있거든요. 미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방지를 하고 최대한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 신부가 여기 도착한 거예요? 아, 예. 신부 왔네. 다 오셨네요. 네. 멋지십니다. 자, 이제 웨딩 촬영하러 가는 겁니다. 웨딩샵에서 웨딩 촬영합니다. 아, 여기에요? 네. 아, 입구부터 뭔가 촬영장 느낌이 나네. 그럼 오늘 이거 입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고, 이거. 아, 이렇게도 입고. 네, 두 가지. 신부들 방금 이제 화장하러 들어간 거. 이게 이제 전통 옷이 자기가 입고 싶은 스타일 고르는 거예요. 이성의 신부 지금 화장 시작했거든. 옆에 가서 같이 앉아있어. 그거 어떠시나? 이사님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기숙사 오늘 계약하러 갑니다. 어제 간데... 예, 거기에 방이 다 잘 수는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화장실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얻어주려고. 아니, 기숙사를 하나를 더 얻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보다 한 집에 물론 다 살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신부들도 불편하고 화장실, 샤워실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좀 여유롭게 해주려고 하나 더 얻어주는 거죠. 아, 삶의 질을 네. 위해서 네. 좋은 사장님이네요. 그럼 어제 갔던 데랑 좀 비슷한 데로 이렇게 그 동네 안에 아, 그 동네 안으로 그래야 신부들이 수업받기가 편해서. 제가 이렇게 어제 한번 다 물어봤는데 우리 신랑들 연애를 기본적으로 10년을 안 하고 결혼을 하거나 많게는 지금 20년 되신 분도 계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사님이나 통역분이 있을 때는 신부랑 소통하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사님 없이 신부랑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게 좀 걱정될 것 같거든요. 구글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참 많이 좋아졌죠. 번역기 중에서 태국어 버전이 어느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태국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또 요즘 신랑들이 워낙 똑똑해서 다 알고 와요. 어떤 신랑은 인도네시아 아가씨하고도 채팅하고 왔더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예, 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잠자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신부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발기가 잘 안 된다는 예, 그래서 저희 항상 거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늘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라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다 썼어. 그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예, 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시면서 쌓인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섬세한 것까지 다 준비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 거지. 터지면 처리하는 데 두세 배 힘이 더 걸리니까 터지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설명해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신랑도 신부도 먼저 선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게 챙겨드렸을 때 신랑들 반응이? 뭐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는 어떤 과정이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다 챙겨야죠. 그러네요. 말은 못하지만 심적으로는 첫날밤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알아서 이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면 그렇죠. 신랑 입장에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신랑들이 좀 소극적인 신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신랑들도 많고 특히 수촌각 수천여가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3일 동안 손만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잘 애기 낳고 잘 살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고 세상에. 자, 다 왔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살아 직원들이 회의가 안 돼가지고 이 집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방 하나 쓰고 직원들 다 방 주고 밥 다 먹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회의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아침 9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출근을 못 하는 거지. 교통이 막히고 뭐 오토바이 네. 빵꾸 나고 이러니까 한 명 오면 한 명 안 오고 얘 오면 얘 안 오고 뭐 이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얻어갖고 다 집으로 다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가 되는 거죠. 엊그제도 이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이유가 답답해서 그냥 동남아 분들 특성이 약속 시간에 어느 정도 늦고 이런 게 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늦죠. 많이 늦고. 또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집 구조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연립주택 같은 그런 데니까. 영희야? 사바이디? 에어컨이냐? 그러니까 스리룸. 그럼 이제 어제 구경한 신부 기숙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친구들 개인 방이라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경을 못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네요. 에어컨 오래돼서 이거 버리고 새 거 다 달아주라고.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1, 2, 3층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부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온수기도 하나씩 하나씩 3개 달아주는데 인원은 적정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집을 하나 더 얻어주는 게 문제. 맨 꼭대기층은 이렇게 테라스도 있네요. 시설비가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어컨만 해도 지금 뭐 몇 대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몇 대가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 밥통, 쿠커, 뭐 숟가락까지 다 사줘. 근데 이제 그런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시골에다가 온 친구들인데 제일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게 왜 와이파이 안 해주냐. 근데 와이파이 내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와이파이를 해주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해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와이파이는 안 해주지. 쌀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그건 안 되지. 다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네. 교실은 저기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저로 수업하러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와, 참 한가득 꽉 찼네요. 새 신랑 새 신부로. 그러면 네 명이서 다 같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식은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기도로 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는 따로 할 겁니다. 방마다 가족들 숫자 맞춰가지고 방을 몇 개 빌릴지 봐가지고 한 가족씩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고 가족이 작게 오면 뭉쳐서 할 수도 있고 가족 오는 숫자를 봐야 돼요. 기대돼요. 인사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중국 식당이거든요.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난 7년째 먹고 있으니까 미쳐버렸어. 질려가지고 집에 가면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 벌써 옷까지 다 입으셨네. 자,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식구들이 오기 시작하네, 벌써. 지금 여기 있는 신부는 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안에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넣어놨는데 오토바이 키를 직원이 절로 식장으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키 다시 받아서 가서 이제 오토바이 옷을 꺼내고 다시 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신부가 마지막에 됐죠. 큰형님 47살이라고 했었나요? 예.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커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손 보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그것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 못 하면 이제 결혼 못 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분한테?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신부는 자기가 지금 우리 회사 가입해서 3개월째 맞선을 봤는데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친구는 곧 한국을 가는데 그때 같이 온 친구는 이미 결혼해서 중국반으로 넘어갔어요. 자기도 이제 이분이 안 되면 한국 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 신부가? 포기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 다 짝을 못 찾아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하나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이 차이다. 서로 뭐 외모나 이런 거 다 만족하고 이 신부도 뭐 돈은 못 벌어도 상관없다.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이 신부는 오면서 벌써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설득해서 신랑만 오케이 하면 자기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또 신랑이 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내가 해야 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신랑이 결정하게 된 거죠. 자기 신랑은 이제 남들이 혹시 나이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그렇지만은 한국 가보면 남녀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나이가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 사람도 별 관심이 없어. 어쨌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맞춰 나가겠다. 그래서 성사가 된 거죠. 선보는 자리에서 이번에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 이번에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안 온다. 신랑도 막상 지금 4일째 맛을 봤는데 마땅한 신부가 없고 담배를 피니까 신부들이 싫어하고 네. 신부들이 싫어하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월급 잡고 키 잡고 머리 벗겨주고 담배 피고 얼굴 안 이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선택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신부가 자기는 5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말 공부해서 한국 시험 합격할 테니까 신랑 보고는 담배를 끊느라 5개월 동안 그 조건 하나 걸었어요. 서로 믿어준 거네요. 예. 그럼 여기 신부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9. 다행히 신부랑보다 나이가 많아. 여기도 2살 차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 신부들이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뭐 안 좋은 나라에 가서 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부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신랑들도 측은지심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결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둘이서 맞춰가는 과정을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가정에 도전하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누가 싸움도 하면 뭐 가서 부부싸움 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싸움할 대상이 있어서 오지 많잖아요. 반찬 투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가 반찬을 해줘야 투정하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만나신 거는 사실 뭐 다른 분을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서로 선택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지구상에 니하고 살아줄 유일한 여자다. 잘해라. 부족해도 내 조카다 생각하고 애기 둘 낳을 때까지 참아라. 애기 둘 낳고 나면 가라에도 안 간다. 그라우스 여자들은 선녀와 나무꽃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 옷 찾았어요? 네. 여기 이제 신부들, 친척분들도 오시는 거네요. 여기는 우리 이제 주례사님. 아, 주례 봐주시는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신부 가족들한테 신부 소개하는 거. 신랑은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가족들 소개도 받고. 지금은 큰 아빠가 결혼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한국어 공부 5개월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야만 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가족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족분들 자주 못 오는 걸 좀 많이 걱정하시나 보네요. 자주 못 오는 것보다 한국 가서 행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1년 지나면 다 고맙다고 잘 살 사람만 결혼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사니까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냐.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가서 또 조치를 취해준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달려갑니다. 새벽에 5-6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신부 데리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신부가 맞아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면 내가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싸우고 좀 있으면 또 데리러 와 신랑이. 그럼 따라가고. 옛날에 많았지. 자 여기 일어서서 둘 다 와. 여기도 둘 다 신발 벗고 여기 촛불 들고 저 위에 불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둘이 같이 잡고 저 위에다가 촛불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신한테 결혼한다고 알리라. 이사님 이게 지금 라오스 전통 결혼식인 거예요? 예 맞아요. 전통 결혼식이고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 저렇게 목본이라고 주리사가 와서 저 식으로 결혼을 신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고 가족들 동의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이제 합방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고 나면 합방 합방이 이걸 해야만 합방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손에다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스님 인연을 묶는 거예요. 마켓이라고 해서 원래는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묶어줄게 있을 거야. 아마 스님들이 저렇게 묶어서 둘이서 인연을 묶어줘. 손을 상대편한테 먹여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에 돈 봉투가 올라와 있네. 지참도 부모님들이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기도해 주네. 친척들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줄을 하나씩 다 해주시는데 방금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제 축복의 그런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잘 살아라고 기도해 주는 거지. 아 지금 저기 손 묶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 랑아 픽처 줬죠. 픽처 결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혼 사진, 5개월 동안 사귀면서 채팅한 거, 신혼여행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비자수로 신청할 때 제출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채팅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요? 전부 다 아니고 중간중간 캡처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사귀었다 증명. 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결혼식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렇죠. 마무리되는 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도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여기 와서 착한 신부들 만나서 한국 가서 아기도 낳고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보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해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어떻게 보면 결혼한 가정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알지 몰라도 결혼 못 한 우리 신랑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두 팀은 끝났어요. 한 팀은 이제 아직 부모님이 안 와가지고 오면 또 하고 밑에 또 라오스 전통 결혼식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실 묶어주는 거 모든 게 새로웠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지하죠. 숭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저기 랑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막 외우는 게 불교 불변 같은 거 봅시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끝내놓으니까 이제 한시름 쉬네요. 네, 한시름 쉬고 새로운 커플이 하나 생겼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5개월, 6개월 또 공부시켜서 한국에 또 보내줘야죠. 그게. 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이 좋아요. 네,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네, 어머니의 강이라고. 저쪽은 태국 농카입니다. 강 건너편이. 아, 저기가 태국이에요? 네, 태국이에요. 강 그래서. 건너편 태국이고 이쪽은 라오스입니다. 여기가 네, 라오스. 국경이 메콩강이 국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국경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경 수비대인 거예요? 그렇죠. 저 중간중간에 저렇게 운막 있는데 경찰들이 있어요. 아, 저기.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는 뭐 하나요? 이제 끝나고 나서 야시장 가죠.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한 데가 지금 야시장이에요. 거기 가서 쇼핑 못한 신부들 쇼핑도 하고 어제 쇼핑할 때 못 샀던 것도 사도 되고 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야시장을 가볼 겁니다. 아 저기 반짝반짝한 데 있네요. 신랑이 용돈 준 것도 이렇게 쇼핑하러 준 거 사진 찍어요. 줄을 끄면서 읽어봅니다. 줄을 끄면서. 이사님 지금 쓰신 건 뭐예요? 이거는 결혼을 진행하는 걸 동의한다. 결혼식이 하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네. 결혼을 했다가 잠자리하고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니까. 이게 우리가 강제로 결혼시킨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네. 고민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한다는 동의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기능 장애, 폭력, 우체증, 변태적 성향 잘 살아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오늘 결혼식이 끝났고 이제는 저녁에 합방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합방 바로 하는 건가요? 둘 다 없어진다 이제. 신랑 둘이가 주부들 쇼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NSF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이 중요한 타임을 저렇게 사러 갔다니까 지금.